장가를 입은 신청서 받으면 7일 이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사실 건축공사가 전부 완료되고 이 사용 승인 받은 때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했던 건축주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가 허가 내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7일 내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한 장 응이십니다. 4번 임시사용승인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임시사용승인은 한 겨울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가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심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나무 심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한데 우리 3번의 니은 보시게 되면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등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장, 1년 연장이란 말 따로 없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시 사용 승인 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얘를 분양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답답한 사람은 허가권자이겠습니까? 건축주이겠습니까?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연장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네가 알아서 공사 다 끝나면 정식 사용 승인 받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임시 사용 기간은 2년인데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연장 기간 따로 제한할 필요 없죠. 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만 되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안전관리 예치금은 돈이죠. 돈 내는 자는 누구만 낸다? 민간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번 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영향평가는 바로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사안으로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박스에서 함께 보시며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50층짜리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30층인데 높이가 200m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30층인데 높이가 160m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30층인데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죠. 그래서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이 그에 해당하게 되는데 얘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허가 전 가로 돼 있습니다. 건축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간은 위임받아 지시하는 기구이고요. 실제 하는 자는 누구이다?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의뢰한 자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뢰한 자는 허가권자이겠습니까? 건축주이겠습니까? 건축주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올해 시험 나올 거는 해결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 시험에 나오지 않고 우리 시험이 아닌 감평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시공 감리 지키십니다. 종합민원실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 찾으셨죠. 우선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바로 옆에 페이지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봐주십니다.
양가로 입원 잠깐 확인하십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일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10년 동원해놓습니다. 2년마다 한 번, 2년마다 한 번 가로 해놓습니다.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다중이용 건축물만 자주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그 용어만 파악하시고 이번에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 작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응기십니다. 3번 점검 대상 통지란 말 사실이었죠. 시군구청장은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란 사실과 실시 절차를 기준 1부터 기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미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6번 보시게면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조치 차시였죠. 정기 점검을 실시하셨을 때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추정했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결과 보고한다. 사실 우리가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크게 2단계로 우리가 구분하시는데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받습니다. 이걸 1단계라 파악해 주시고 이런 허가 받은 이후에 공사 착수하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완공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보셨듯이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한 때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이 천재지면으로 멸실되었을 때 새로 신축하거나 재축하고자 한다면 100% 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얻게 되면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런 경우에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저 매도 청구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며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기간으로 몇 개월? 3개월 이상 협의 절차 거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 그 대상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다만 작년에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을 보게 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안전영향평가는 허가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시한 자는 허가권자,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 의뢰한 자가 비용 부담한다. 만약 허가권자가 비용 부담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특광인데 그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가 특별시 광역시 아닐 것, 규모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행위가 건축행위만. 만약 대수원 행위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공장 창구라고 하면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 창구는 규모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공장을 우리 남양주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도 아니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대선이 건축허가 대상인데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것은 대수선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건축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장소가 어디건 관계없이 항상 신고 대상이었던 것 기억하시고 관농자란 말 보게 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제외한다.
다만 지구 단위 개구일할지라도 기본형은 항상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공장이란 말도 기억하시며 높이 3m 범위 내 증축은 신고 대상이라는 것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건축법령상 작다고 하는 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이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작은 건물입니다. 아홉 가지 대수선에 대해서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모두 신고할 수 있는데 규모 큰 건축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여섯 가지 수선 행위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내력벽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주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총 6가지만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다가옥 다세대택의 경계벽 수선과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 분류되는 것이지 신고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수선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처리기간은 5일이라는 것 그리고 1착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1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통상 2착이죠. 3착은 공장이고 5착은 사업계획 승인이나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2착이 기본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시면 공법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허가 관련되어 공익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이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허가권자는 특광시군구청장입니다. 그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기간은 2년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사전 승인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 남양주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건물을 대수선하는 때는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장 창구라면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취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는 몇 개? 4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화시킬 2, 3은 6이었습니다. 허가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착공 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 경과하여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법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때에도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취소는 몇 개? 4개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3일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건축공사를 지금까지 진행했던 건축주가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 승인 신청하고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7일 내 현장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물은 사용 승인서 발급하고 불합격하면 재시공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 특이하게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말 보셨는데 임시 사용 승인기간은 2년.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사용 승인 받고 정식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때에만 재산권 행사하기 위한 소유권 보전 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해서는 너 알아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1년 연장한다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해당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뭐라 한다? 유지관리라 표현합니다. 여기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우리는 딱 세 가지만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 여기 신고라고 하는 것은 철거 신고와 멸신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도정법을 공부하게 되면 점검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점검이란 말은 건축물 구성하게 되는 구조 설비에 대해 눈으로 하자를 찾아내는 것을 점검행위라 하고, 진단은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에 대해 전문가 수준에서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점검이란 말과 진단이란 말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차역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를 망치 비슷한 것으로 때리면서 기차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찾는 경우가 있는데, 경쾌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어디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망치 가지고 두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것입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문적인 것을 뭐라 한다? 점검이라 하고, 진짜 전문가가 내재되어 있는 하자 조사하는 것을 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기점검은 사용 승인 후 10년 지난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인데, 하자담보책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하자담보책임은 10년입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건축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한 자가 어느 정도 책임지지만, 10년 경과된 것은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어 소유자가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만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 10년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운은 판문숙입니다. 종종운 판문숙 6가지가 정기점검 대상인데,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기점검 실시하게 되면 이 정기점검은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자 관리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이 정기점검하게 되는 기준일이고, 만약 직전에 정기점검 실시했다면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정기점검은 저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저 정기점검과 관련되어 특이한 것으로서 사전 통지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하십니다. 저 사전 통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유자는 건축법에 대한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법 공부하기 전이라고 하면 이런 걸 아예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삶의 질이 행복하고 좀 살기 좋았지 않았습니까? 괜히 공부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만 민법 좀 해놓으시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달에 민법 만점 나오실 겁니다. 1차 만점은 80점 만점입니다. 1차 80 나오고 하나 나오고 다른 하나가 40 나오게 되면 딱 평균에서 60인데, 얘가 90 나오고 얘가 30 나오게 되면 과락 때문에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80점 점수는 어디 빌려줄 데도 없는 그런 점수가 되겠지만, 이렇게 민법 좀 해놓으시게 되면, 그리고 복습 잘하고 계시죠?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나 또는 도서관 찾아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세법 선생님은 우리 대신 잘 놀아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노래방도 가시고 영화도 보시고 가요제도 가시고, 지난주에는 어디 갔다 왔던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참 열심히 분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기점검 제도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허가권자 친절하게 저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은 한 번씩 군대 갔다 오시는데 그 군대 오라고 영장 날라오는 게 있거든요. 보통 한 달 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한 열흘 전에 날라와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한 달 전에 날라오면 한 보름 정도 알바하고 그 돈 가지고 여행 갔다가 집에서 한 2, 3일 있다가 군대 가거든요.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여기입니다. 영장도 한 달 전이거든요.
그리고 교육 대상자라는 것을 통지하는 것도 보통 14일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 아, 10일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만큼은 3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아주 신기한 절차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점검 마치게 되면 점검 마친 날부터 며칠? 30일 내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정기점검 하는 자는 허가권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잘 모를까 봐 사전 통지한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99페이지에는 철거신고와 멸실신고라는 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중간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예정일 3일 전 가로 해놓습니다. 철거는 의도적으로 건물 훼손하는 것이죠. 의도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일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멸실신고입니다. 건축의 소유자 등은 건축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 사후 신고이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1980년대에 안 태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물난리가 워낙 심해 잠실 장미 아파트나 중흥 아파트 지금 재건축했는데요. 물에 잠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까지 그 잠실일 때는 비만 오면 잠기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35층이나 50층으로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잠실 5단지 있거든요. 걔가 2002년대는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2018년도에는 물에 잠기지 않다 보니 18억이 되던데요. 그래서 1년에 1억씩 올라왔던 게 잠실 5단지가 되게 됩니다. 알았으면 미리 한번 투자를 할 만도 했었는데. 예, 그래서 가끔 이런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뭐 많이 떠내려간 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재천 쪽에 보면 돼지 떠내려갈 때 사람들이 다들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그냥 돼지 떠내려간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소가 떠내려가니까 어르신들 한 세 명이 내려가가지고 소를 잡아오시더라고요. 소는 비싸가지고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미리 알고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고의 경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멸실 신고의 경우는 30일 이내 멸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논란거리가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멸신고와 관련되어서는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멸실된 날부터 15일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물에 떠내려간 상태라고 하면 나는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 지금 속초에 계신 분처럼 아마 임시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멸실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달라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20년 만에 법을 바꿨거든요. 15일에서 30일로. 그러면 30일 지나면 재정 차릴 수 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장 공무원이 진짜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걸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철거 신고야 돈 벌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지만 멸신고 같은 경우는 공무원 참 많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이 뽑던데요. 그래서 자제분이나 또는 지인들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하여튼 멸신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생각해 주십시오. 얘가 15일에 30일로 바뀌고 나니 철거신고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일 전이었거든요. 얘들 형제이죠. 돌림자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멸신고가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철거신고도 7일 전에서 며칠로? 3일 전으로 개정된 겁니다. 주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한 장 넘기시면 건축물 대장 찾을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군 구청장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전체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 적어 보관해야 한다. 옆에 페이지에 1번 찾으셨죠? 사용 승인서 내준 경우 줄만 쳐놓습니다. 사용 승인서 내준 경우 줄만 쳐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작성한다? 대장을. 그러면 이 대장 작성한 자는 경기 도지사는 건축물 대장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만약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대장 작성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대장은 누가 작성한다? 시, 군, 구청장. 결국 이 사용승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히 유지관리 관할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 관할관청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대장 누가 만든다? 시, 군, 구청장. 그래서 대장에 적혀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다고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알릴 필요 있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이라면 기재상 변경 신청, 상위 군으로 바뀌면 허가입니다. 하위 군으로 바뀌면 신고, 같은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인데, 그러한 모든 관할관청은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은 때까지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로서 특광 시군 구청장이지만, 사용 승인 이후 멸실될 때까지 관할관청은 시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보십니다. 504페이지의 제1절 대지 안전은 체크십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시는 거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대지 안의 조경 찾으셨죠. 여기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나올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이 조경은 나무 심는 것을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한 줄 밑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60평 이상을 말합니다. 60평 이상인 땅에 건물 건축할 때는 뭐에다? 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필리스에 심어진 나무가, 소나무가 한 가루에 1억 2천이라더라고요. 그게 10그루 있습니다. 아마 다산 신도시에도 소나무 몇천만 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우린 그런 건 모르고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때는 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외 찾았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박스에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공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번 동그라미 놓습니다. 물류시설, 냉동창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으로 저 공장 중에 작은 공장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조경 의무를 면제시킬만 하죠. 그래서 이 공장과 관련되어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라면 조경 의무 생략하고 연 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조경 의무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막말로 5,000, 1,500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숫자 짝 지어진 것을 찾으라고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8번 보시면 연 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다만 주거적, 상업적, 주거적, 상업적 추천 없습니다.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으로 얘만 보고는 끝내실 겁니다. 여기 조경과 관련되어 조경 대상을 함께 보셨고 조경 의무가 생략, 면제되는 것을 보셨는데 일반 건물과 공장은 같이 대우한다? 차등적으로 대우한다. 차등입니다. 차별은 평등에 위반된 것이고요. 차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잔존과 관련된 물류시설, 냉동창고와 관련되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1,500이라는 것과 5,000 기억하는 것, 물류설과 관련되어서는 1,500제곱미터 미만인 때 조경 의무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류설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 참 많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1,500만, 100, 500이라 할지라도 주거적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물류설의 경우는 조경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공장을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만드는 사람 있다 없다.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벌써 교도소에서 열심히 밥을 주고 계실 겁니다. 이 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는 공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업 지역에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업 지역에 만들어지는 공장에 대해서는 연면적 1,500m 미만,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일 때 적용을 생략하고 용도 지역과 관련된 특례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물류시설이라고 하면 물건 보관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말하는데 충분히 공업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상업지역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주거 상업지역에 만들어지는 물류시설은 규모가 500이랄지라도 뭐 해야 된다? 적용 대상이다. 우리 시험에 상업지역 안에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1,500은 맞긴 맞지만 앞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달려있다고 하면 그 집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시험 나올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